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슬레이어 스파이더라는 게임인데요. 하스스톤과 다키스트 던전의 짬뽕이라고 합니다. 어제 원래 녹화했어야 됐는데 어제 안 해가지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언클래드 체력 80에 골드 95로 시작을 하는 게임이고요. 전투 동시에 체력 6을 회복하는 답니다. 출정해 보도록 하지요. 무작위로 유물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아닌 것 같고 체력이 좀 중요하더라고. 일반 유물 가겠습니다. 유물의 효과 전투 시작 시 모든 적에게 1의 쥐약을 부여합니다. 좋은 카드네요. 자그마치 50% 데미지가 주는 건데요. 여기 괜찮네. 여기로 가죠. 간단합니다. 6 데미지 준다고 나와있죠. 쥐약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9 데미지가 달 거예요. 그죠? 한 마리 잡고 방어를 해주고요. 쥐약 효과가 끝났지요. 피 6을 회복하기 때문에 두 번 공격하고 소비합니다. 공격력 나와있지요. 8. 이렇게 잡아주는 게임입니다. 중독 포션. 땡기는 카드는 아니네요. 넘어갑니다. 자, 물음표. 이게 좀 도박성인데. 체력 3을 잃고 찾아내야죠. 남자는. 그렇죠, 그렇죠. 4를 잃고 찾아냅니다. 5를 잃고 찾아냅니다. 삽을 찾았어요. 삽은, 수리검이죠. 이건 좋다고 소문 찾아 세 번째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민첩 1을 얻습니다. 덱 하나 제거하고 체력 실을 잃는 거 좋습니다. 이게 강타가 참 애매한 카드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버리겠습니다. 타격 카드를 좀 지워야지 패순환이 잘 되기 때문이지요. 자, 지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9 데미지가 답니다. 그죠? 그럼 얘를 두 방 때리면은 잡히죠. 그리고 방어를 넣으면은 5대5이기 때문에 피가 안 달겠지요. 지약 좋네요. 은근히 좋다. 자, 공격. 돈 넘기고요. 이렇게 잡아주면은 무난하게 좋습니다. 체력 회복해주고. 혈안은 하나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혈안 하나 갈까요? 이중타격이 급할 것 같진 않고 돈이 123원 밖에 없어서 굳이 안 가겠습니다. 하지만 또 상점을 만났네요. 신성이 나쁘지 않은 카드인데. 공격 카드를 제거하지요. 오케이. 수비 카드 아니에요. 제거할까? 돈을 아낄까? 천천히 갈까 차라리? 아니요. 지금 너무 제거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좀 넘어갈게요. 재빠른 공격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단련을 해주고요. 우리가 했던 혈안을 강화시키면은 코스트가 0이 되지요. 엘보를 잡고 갈 거냐 유물을 캘 거냐 말 거냐인데. 아닙니다.
초반에 좀 돌아가자. 피 관리가 좀 중요하니까. 자, 지약이 걸려있고요. 걸어주고 혈안을 써주신 다음에 두 번 공격 더 넘겨주고 다음 턴에 공격 카드가 나오면 끝나죠. 지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안 나왔네요. 마무리 짓고. 아주 깔끔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 절단이 하나 집겠습니다. 아, 저도 시세는 몰라요. 네네. 재련 절단이 재련해주고 유물 카틀벨. 아, 강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강화를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잘 가야 되겠네요. 절단 여기 소비 하나만 쓰면 합시다. 어차피 오케이. 힘 힘을 올렸지요. 쥐약이 끝났고 9데미지니까 이렇게 잡고 소비 한번. 공격, 공격, 소비. 오케이. 박치기 하나 잡읍시다. 박치기도 약간 패스난 패라서 좋더라고요. 물음표를 가서 일부를 잡고 몬스터 두 번 지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몹을 잡고 엘보를 가서 몬스터 두 번이 낫겠다. 그죠? 아, 다 공격하더라서. 일단 이걸 먼저 씁시다. 근데는 어쩔 수 없네. 맞아야겠네. 방어도 방어도 저기 사격 사격 혈안 방어 방어. 8, 10, 15대. 오케이. 아, 포식 충이기 때문에 포식 하나 줍겠습니다. 절단이 좀 빨리 나와서 한 번 그어줘야 되는데. 혈안. 아, 화염 던질 걸 그랬다. 제가 아낄 필요 없었던 것 같아. 어차피 하나 나와가지고 생각이 좀 짧았네. 아, 실수했네. 아유. 중독은. 아, 그냥 화염을 던지죠. 이렇게 할게요. 하나 써야겠다. 에이, 빨리 썼으면 굳이 안 당해도 됐을 텐데. 공격카드 두 개 나오면 잡을 수 있죠. 절단이. 아! 소비, 소비.
현대 맞아야겠다. 강취약 절단. 오케이.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매끄러운 돌. 민첩일. 전투 시작 시. 아, 두 개는 좀 그런데. 아, 일단 넘어갈까요? 아, 이거는 없어가지고 100골드를 받을게요. 체력 20불. 저주를 받는, 저주는 못 받고요. 최대 체력을 올리겠습니다. 둘 안 갑니까? 아, 떠나기란 눌렀나 보거든요. 오케이. 체력 달려놓을게요. 재련 뭐 할 게 있나? 오케이, 오케이. 체력 달린 갑시다. 힘을 올리는 것이지요. 진행. 아, 이 보스도 이제 방어를 많이 하는 보스인데요.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죠. 아, 수비 모드에 들어갔네요. 수비 모드가 되면은 때리면은 이제 다는 건데요. 그래도 때릴 건 때려줘야죠. 오케이. 맞을 건 맞아주고. 아, 중독을 보죠. 이거랑 늦게라도. 아,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아우, 그래도 들어가는 딜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맞을 건 맞아줘야지. 12, 18, 19, 20, 30 댐이라서. 아, 수비해야겠다. 아, 이건 맞겠네요. 이건 맞아줘야겠다. 어우, 야. 절단. 박스기. 던져. 오케이, 빨리 잡아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귀하게 절단을 쓰고요. 다음 턴에 잡읍시다. 맞아줄 거 맞아주고. 아, 아, 오케이, 깔끔하게 깨주고요. 아, 다 넘깁니다. 땡기는 카드가 아니네요. 엘리트를 잡아서 죽는다. 매턴 시아트를 추가를 넣습니다. 의도를 알 수 없게 된다. 아, 룸방구라. 안 되겠지요.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 검은별. 엘리트 보스를 좀 해줘야겠군요. 야, 공격하는지 수비하는지 답답하겠지, 없으면은. 자, 상점을 한번 들려야 되는데요. 지금 돈이 있으니까. 어, 일로 가서 엘리트 보스 잡으면서 올라가면은 딱 좋을 것 같네. 일로 가봅시다. 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수비 이렇게. 20 데미지 강타를 걸고. 아! 강타 쓴 무효하잖아. 미안합니다. 방어 한번 해주고요. 아 그러네. 방어 됐으면 안됩니다. 좋았습니다. 방어를 주고요. 20 데미지. 너무 아프다. 아 이거 아니지? 어 데미지. 야 너무 아프다. 아 그래도 아 이거 차라리 그냥 한 대 맞아주고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아프네요. 너무 아프네요. 아 지약하고 있으면 잡았던 것 같다. 에이. 일단은 막아주고요. My mistake. 지약하고 했으면은 잡았던 것 같은데. 아 피바 50밖에 안 남았네. 어쨌든 깼습니다. 아 분말 타격 좋은 것 같습니다. 거절할게. 이거는 좀 그래. 어우 대기에서 한 장을 제거합니다. 타격이 제거해주고요. 상점을 먼저 간다. 그럴까요? 돈이 많으니까. 세력 없어 힘 3을 얻습니다. 획득시 체력을 전부 회복합니다. 오 펜초기도 괜찮고. 펜초기 하나 사고요. 여기서 제거를 하나 또 합시다. 아 그냥 강타를 제거해버릴까? 그건 안되겠죠. 아니야 제거하지 말고 그냥 가자. 아껴봐. 오케이 아껴봅시다. 다음 턴에 얘를 잡고 다음 턴에 얘를 공격해야겠네요. 수빈 하나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얘를 담아주고. 어 절단이 드로를 먼저 보는 센스 아주 중요하지요. 자 이제 슬슬 도망갈 준비를 할텐데요. 20 데미지 궁 3개 나와야 되는데. 오
좋았습니다. 아, 이중턱이요? 오케이, 갑시다. 체력 단련 가지요. 체력 88이면 할만하죠, 할만하죠. 보스를 좀 뛰어서 잘 가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검은 벨 먹었는데. 자, 법사부터 잡아주고요.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좋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지? 아, 구슬 주머니 좋다. 둘을 먼저 볼까요? 수비수비 하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얘가 뭐 개세한 스킬을 쓰는 애는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살살 부탁합니다. 너무 아프네요. 체력, 음식, 굿. 고대 포션. 아, 격돌이 하나 집도록 하지요. 자, 지금 엘보를 잡으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피해주고요. 덱에서 카드 정보가 나오나. 강화합시다. 오케이, 방어도 다 올라갔죠. 단수는 언제나 진리다. 일단 피가 없으니까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보를 잡으면 두 개 줬는데. 딸기 좋죠. 체력 올라갔고요. 자, 맵을 한번 보고요. 맵이 어차피 필요가 없어서 체력 단련으로 세 번 강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표 같고요. 덱에 있는 카드를 복제한다. 복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혈안 두 개를 하는 것보다는 절단이를 두 개를 합시다. 강화되어 있는 것을. 좋습니다. 아, 이건 읽어줘야죠. 책 받아줍니다. 자, 상점을 갔고요. 휴식 장소에서 카드를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 어마무시한 아이템이군요. 이거 한번 사보도록 하죠. 자, 여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요. 지하과 타격으로 공격을 주고요. 자, 당황스러운 째려보기가 들어왔습니다. 카드를 뽑을 때마다 비용이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것인데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0코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방어도 방어도 공격을 할 것이냐, 공격 공격 공격을 할 것이냐인데요. 식을 써서요. 다음 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 공격 카드 가져오고 소비 소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꼬리 흔들기 12 데미지고요. 타격 이중 공격. 오케이, 생각대로 다음 턴에 끝내는 시나리오 좋았습니다. 지역권 가져오겠습니다. 휴식체하고요. 이번에는 피 체력이 없기 때문에 체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제거하는 거구나. 장단점이 있네요. 오히려 장점이 더 큰 것 같네.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네. 돈 주고 하는 건데. 자, 잔혹성. 저 잔혹성은 언제 받았습니까, 근데? 계속 들어가야 돼.
전옥동 한번 써볼까요? 자, 쫄따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중독을 걸어야겠다. 일단 힘을 얻어주고요. 인공물 써주고, 자, 광역기, 광역기, 방어도구. 아, 6 데미지 막는 게 낫겠지. 아, 애매한 필 넘어서. 남장 공격 아니겠습니까? 절단을 가져옵니다. 오케이. 맞아줍니다. 맞아줄 건 맞아줘야지. 아, 개 아프네요. 절단 필요, 필요합니다. 어, 절단, 절단. 여기서는 지옥불을 쓰죠. 이게 스킬 중에 그게 있거든요. 내가 공격한 만큼 때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무효화 시켰지요. 좋았습니다. 자, 이번 턴은 끝낼 수 있는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아, 이건 뽑으면 안 되겠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 1 데미지가 부족하네. 다음 턴에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지요. 오케이, 깔끔합니다. 한계 돌파. 가봅시다. 어, 힘 카드가 좀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고통의 보직자. 드로우 카드가 좀 많아야 할 수 있는 카드인데. 고통의 포식자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휴식 들어갈 때마다 제거해주면 되니까. 휴식이 많은 라인을 가야 되는데. 세 번 갈 수 있네. 하나, 둘. 휴식의 라인이 이쪽 라인이거든요. 그럼 시작을 일로 가서 일로 올라가야 되겠다. 격돌. 아, 수고할걸. 해.
결다. 아, 그럼요. 절단 두 개 딱 나오면은 그림 좀 나올 것 같은데. 어, 나왔네? 아, 좋습니다. 패스. 상점. 어, 팔방미인 가겠습니다. 아, 피가 많기 때문에 이건 가져와야죠. 전투. 강폭. 소비. 절단. 절단. 오케이, 하나 잡아주고요. 기억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먼저 쓴 다음에 두 장을 뽑은데요. 이렇게 한 대 맞춰주고요. 이번 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체력 회복까지. 오케이. 토리 5 이하의 체력을 잃을 때 1대10은 피해를 입습니다. 약화. 깔보기 하나 집어주세요. 소용돌이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아, 또네. 자꾸 만나네. 자, 일단 잡을 거냐 깔보기냐인데 쥐약에. 아, 깔보기를 먼저 했어야 됐는데. 아, 늦었네. 실수했네. 순서를 잘못했어. 팔방미에. 아, 전 카드가 아니에요. 아, 수비를 먼저 했어야 됐는데. 순서 보세요. 오케이, 다음 턴에 잡으면 되겠군요. 실수했어, 실수했어.
오케이. 캠프파이어 들어가려고 그랬죠 저희가. 자기 발화를 써주시고요. 드롤 먼저 먹고 박치기를 쓰고요. 자, 약화를 잘 써야 되겠네요. 야, 손에 있는 공격 카드를 소멸시킨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바로 약화 시켜주고. 이건 늦었고. 오케이, 아픕니다. 6.22 약화. 아, 써져 있구나. 아, 시간이 너무 미안합니다. 받아주고요. 괜히 하나만 날려보냈네. 아, 30 데미지인데? 어, 아, 40 데미지. 아, 참. 에이, 잘못했다. 펜살이 적용됐구나. 어, 대검은 어전들 먹고 이중 타격 넘길게요. 강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이어 제거해주고요. 우리의 카드는 대검 타격을 다 달려 보낼까?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재련을 먼저 가자. 무장색 카드 두 개 뽑자. 피해복 한번 해야되겠다. 피가 너무 없는데. 오케이, 유물 하나 주세요. 붉은 가면 전투 시작시 전제에게 1의 약화를 부여합니다. 어, 이거 있었잖아. 아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꺼놔주고요. 엘보를 잡는다. 아니 아니, 피를 아껴야 될 것 같은데. 하긴 남자라면 도전해줄까 다시. 어, 얘 처음 봤어요. 저 한 번도 못 봤어. 거인의 머리 뭐하는 애입니까? 어, 악마와 개꿀. 두나 뭔데 이거. 거인을 공격하도록 인한 피해를 10% 더 받습니다. 이건 두나고. 쌓이는 건 뭐야? 복합. 아, 해로운 걸 사용하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많이 쓴다고?
아, 격돌 가져와야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 저 흰별 가져올까? 30 데미지. 굿. 행복한 꽃. 턴마다 하트를 얻습니다. 와우. 첫 턴에 주장 카드를 뽑습니다. 챔피언의 벨트, 적에게 치약을 부여할 때마다 1약 카드 부여합니다. 야, 체력 보충 한번 합시다. 안전한 게 최고지. 조식 한번 하고. 안 돼, 안 돼. 아, 바리게이트. 일단 팔범위. 와, 약화 걸리는 거 봐. 아, 너무 아프네. 휴식. 아, 이거는 누구나. 주식 무조건 100피로 간다. 타락. 발방미 데미지 2배 증가. 쥐야. 일단은
카드 들고 지혜 효과 갈보기 들고 결합 지혜 수비 늦었지만 투처 늦었지만 방어 트 수비 대기 절대 전종 부활 44 데미지 아 44는 좀 양심 있어요 40 이게 제일 센 거 아니에요? 강탈 쓰면은 약해지겠죠? 방금 부메랑이 약해졌는데? 22 데미지 한 대 맞아줘 맞아줘 승리 물음표 라스트 대금 남았네요 네네 고객님 빨리 주십시오 원클리어 했습니다 해금 저주 카드를 사용 가능해집니다 허선우님 별풍선 200이 개 나이스 원클리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원하시면 원클리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깔끔했지요 카드 보았다 아 아주 깔끔한 마무리된 게임이었고요 어. 오케이 또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아 일단 3번 녹화 종료하고 어?